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들어가서 드리고 일단은 노래 듣죠. 노래 음원. 이 정도면 뭐 소리도 나쁘지 않죠. 조금만 한 칸만 더 20%로 해서 이 정도를 하고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음량이 있죠. 음량을 지금 음악 크기를 완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이걸 해보니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음악이 음원만요. 또 특정 구간이 아니라 배경 음악만 걸려요. 저작권이 걸리는 음악을 쓰면은 저작권 침해로 표시가 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게임하면서 음악 트는 거는 스카이림 이후로 처음인데, 스카이림 초창기 이후로, 1회차 이후로 제대로 나오고 있겠죠. 네. 원래 게임할 때 음악을 안 트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준비한 게잘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노래가 안 어울리니까. 그런데 시민이 이렇게 다 있네요. 야, 자백소름 상인. 300대를 줬고 5명을 모아서 구출을 해와라 그러는데 해오죠. 6명. 됐다. 바닐라랑 다르게 한 명당 20 디나를 내네요. 디나를. 고용된 사냥꾼들 날 쫓아오고 있는데, 다섯 사람을 모아서 자백솔럼으로 돌아가라. 레벨 10, 15, 이 정도면 뭐 이길 수 있겠는데? 붙어봐. 가자! 방패가 없으니까, 가자, 이걸로 찌르기로. 어디 볼까? 얼마나 센지. 아파. 돌격! 한글 패치가 약간 엉성하네요. 돌격시킨 겁니다. 옆에 킬소드네? 노래 좋아. 오고 있죠? 제 부하들. 그래, 찌르고. 잠깐만. 한 번에 갈수 있기 때문에 머리 맞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거북이 대화를 할까? 이리 와봐. 잠깐만. 창으로 그냥. 뭐야. 오유. 오!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부대원이 돌격합니다. 잠깐만. 이게 의사 영어일까? 마우스 반대 방향으로 하고 방패 써야 돼. 안 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나 보네요. 버리고 갑시다. 안 된다, 야. 일단 6명 있으니까요. 철검 하나. 검은 제가 저번 시간에 제일 좋은 걸로 바꾼 거고요. 전쟁창이 있고, 볼트가 있는데 노래가 되게 시끄럽네요, 의외로. 나름 선별해서 가져온 건데. 있는 거 팔아서 장비 구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예쁘다, 이거. 이거 마음에 든다. 아, 또 비싸고. 괜찮은데. 금이관 히터 방패 140원. 가격도 저렴하죠? 창을 쓰기로 했지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전쟁창 팔아주고요. 랜스 팔아줍니다. 보급, 가죽, 경량, 화살. 화살이 있네. 검 하나 팔고.
화살 두 개나 필요 없죠. 하나만 팔면 되겠어요. 모피도 팔아주고요. 이건 써야 되니까 두고. 승용막 이것도 팔고. 아니 아니야, 지금 한성 무기 활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구분 당궁 이거 쓰자. 이걸 쓰고 볼트 뺍니다. 화살 넣고요. 빼자. 필요도 없는데 뭐. 아 이걸 팔지 말고 볼트까지 넣고 말을 팝시다. 그래서 이 골든 주죠. 받아내고 이제 준비 완료됐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캐릭터가 저번 회차랑 다르게 당기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죠. 타격하는 힘 높고요.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반스케리 해적단이 진짜 강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초반 퀘스트로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세면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죽음의 교단이 약탈을 했다. 부대 한 명. 아, 더 구해오자. 그냥 돈 좀 들여서 함부로 빠른 이동하면 안 되겠다. 강하네. 티라 마을 한 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있는 애들이 굉장히 강해. 이거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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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초반이니까 최대한 나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훈련장으로 가서 훈련도 받죠. 가자. 이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사 계통으로 해서 보시면 힘이랑 민첩이 둘 다 10이죠. 저번 같은 경우에는 왕을 했는데 킴국의 왕 진시황을 했는데 아 55짜리가 있어? 어찌됐건 왕 해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어차피 도시도 제가 하나만 먹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쓸데없이 왕 하는 것보다 이번엔 전사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륙 최고의 전사가 되겠어.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쿠엘탈라스라는 강해지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어이 뭐야 40 40 30이야. 피해자는 마녀 예언자 이름도 그지같아. 계속 다 깨져. 다이나무 우드센 장인 인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아, 마, 이거 도시 근처에서 나오는 거였지? 보시면은 여기 4명짜리 있죠? 저걸 거예요. 그쵸? 강도 무리 잡으러 갑니다. 잠깐만. 31이라고? 뭐 사슬갑주 입은 거 보니까 세 보이진 않네요. 뭐 딜만 박히면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으니까 다 모이겠습니다. 일단 야 1티어인데 1티어란다. 제일 약한 단계인데 방패를 들고 있어? 원형 방패를? 역시 전사계통이라 그런지 든든하네요. 어 방패 예쁜 것 봐. 오른쪽에 표지 보면은 더 깔끔하게 나와있네. 일단 따라오고 돌진해 돌진해 돌진해. 그래 그래 굿딜. 어우 야 저 얘가 문제. 얘가 안 닿는 딜이? 아 바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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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군기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그쵸? 어 뒤 때리니까 바뀌네. 어 좋아 좋아 도박해 임킬. 나 이거 이름을 왜 도박힘으로 했지?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따 고치겠어. 그 전에 뚜껑이 없으니까 거친 펠트 모자 하나 껴주겠습니다. 어우 야 뭔가 아파 보이는 사람처럼 됐는데.
이 모드 같으면은 특징이 얼굴 누르면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뭔가 재수없게 생겼네요. 이대로 가죠.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지? 병신인가? 아니야 뭐 하려고 그랬지? 일단 올려. 민병 레벨 5. 50 오르네? 레벨 써있으니까 편하다. 아, 이름 바꾸려고 그랬지?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거슬리네요. 간다. 유괴범 은신처. 도적 소고를 공격하라. 은신처를 공격하라. 가자. 기본 병사도 강하네. 오히려 문제는 내가 약하다는 건데. 활 건방이니까 가장 안정적이죠. 어떤 게임이든 활과 건방을 든 전사가 가장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이지 않나 싶네요. 가도록 하죠. 아니, 잠깐. 놀랐잖아. 뭐 없나? 넌 아니야. 넌 1대1 아니야. 뭐야. 오, 박히는 소리 되게 좋아. 방패 박히는 소리. 근데 방패 터지겠어. 근데 피하고 일단 던지는 거 다 피해주고요.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수로 밀어붙여야 되나? 다리. 아. 야! 뭐여! 한 방에 터짐! 야! 다들 뭐여! 야, 뒤! 그래! 오! 경험치 252. 252면 거의 허스칼 기사 그 정도죠? 바닐라에 뛰어난 평상복. 와, 되게 비싸다. 와, 우수한 검? 스피드 99? 어택은 약간 낮은데 찌르기도 있고요. 이걸로 바꿔주죠. 생긴 것도 약간 더 멋있네요. 돈 되게 잘 벌리는데? 사냥이? 오, 야. 좋아. 구해왔으니 부대 들어가서 민병들 올려주고 가자. 이 게임 같은 경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용병도 있네. 용병은 아직 좀 돈이 안 될 것 같고 기본 병사 쓰죠. 여기서 끝이야? 뭐 다른 거 없어? 200원밖에 안 해? 그럼 사야지. 부대 들어가서 용병 4명 생겼네요. 레벨 10이니까 민병이랑 비교를 해보자. 민병도 타격은 없네. 여기 2부터 하나씩 있고 70에 용병 볼까? 10짜리 기대하는 게 많아. 오! 타격 2. 2까지 있죠? 건방에. 안정적이에요. 역시 용병들이 어느 모드든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그런 게 있나봐요. 생존성이 있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뭐야? 백작이라고? 아, 미친 새끼 진짜. 뭐야, 왜 이래? 아, 잠깐만. 아, 내 지도를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공격을 한 거라고? 왜 이래 얘네? 얘네가 중립입니다. 다 나 싫어하네요. 그냥 보자마자 난리치는데? 여기 병사 좀 모아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뭐야? 아, 에이, 시작하자마자 이거 아니다. 쓰레기겠지. 방금 20짜리 본 것 같은데 착각일 거예요. 잠깐만. 아, 뭐 시작하자마자 이래.
내려와. 아 이거 큰일났는데? 일단 우리로 와서. 아씨. 어. 잡고 잡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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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오. 오. 오 방패가 튼튼하다. 방패가 좋네. 무슨 농부들 주제 다 칼을 한 잔씩 차고 있어.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이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농기구로 충분하잖아. 칼 한 잔씩 줘야겠어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잡으면 무리해서. 아, 말 때문에. 아, 아. 내보내줘. 그래. 아 시작하자마자 너무하네. 나 드시아로 갈래요. 아 되게 너무한다. 시작부터 다 적대 걸려있어. 아 살려면 적대죠. 지금 드시아르랑 이 파이어즈밴 빼고는 전부 적대가 돼있어요. 드시아로 가죠. 입대 지원자 3명. 6명인 줄 알고 좋아했네. 바릴라 익숙해져 있으니까. 총 뭐야 임무 중인. 잠깐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서 입대 지원하고 가자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기사들을 도와줘야죠. 검은 집회 보니까 악당들이네요. 딱 봐도 악마 표시 나오죠? 다 모여. 야 쎄 보인다. 제가 이게 기사한테 알아왔는데 이 검은 장갑 흑단 장갑 얘네랑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 임모탈인가? 걔네 오 잡았다. 임모탈 걔네가 보병 기사예요. 보병. 이게 말을 안 타는 기사 아니죠? 쿨하지 않습니까? 아 야 보기도 되게 쎄 보여. 나도 나도 할 쏠래. 어? 어? 다 잡은 거 아니냐? 아 부족민이 활을 쏘는구나. 야 좋다. 야 잡자 잡자. 되게 안 맞아. 야 잡아 잡아 잡아. 뭐해 다. 숙련도는 활 올리고 한 손이랑 때리는 거는 그냥 양손 그냥 때려야겠다. 때려서 올려야겠다. 야 다 와. To me. 아 이 정도는 뭐. 어. 잡았으니까. 오. 관계가 악화되고 이교도 안 관계 악화되고 흑단 장갑이랑은 올라갔네요. 올라가도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별 수 없지 뭐. 아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가서 팔고 오자. 캐릭터에 레벨 2나 올랐네? 하나씩 다 찍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3단위로 찍는 걸로 해서 일단 힘 먼저 15 찍어주겠습니다. 당기는 힘 두 개 찍어주죠. 아니야 지금 솔직히 시기상조고 길찾기랑 도망가야 돼. 길찾기랑 수술. 수술이 최고지. 수술 찍자. 이렇게 찍고 활로 가겠습니다. 98이면은 슬슬 맞을 거예요. 신갈로 가죠. 이것도 팔 수 있고 볼트 굵은 화살 이렇게 전부 팔아줍니다. 700 디나르 얻네요. 과일 하나 먹을까?
여행인데 뭐 과일도 하나 먹어줘도 되잖아. 과일 하나랑 아니, 곡물 하나. 기본적인 건 먹여줍시다.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인데, 날 위해 싸워주는 병사들인데. 아, 초장부터 위험투구야? 야. 아, 그래도 윙드 헬멧보다 낫다. 방어력, 방어력 그렇게 막 높게 돼있진 않구나. 나한테 시비 거는 애 없죠. 드샤르랑 파이어즈베인이 싸우면은 저까지 때리지 않겠네요. 난리가 났어. 시작한 지 뭐 며칠이나 됐다고?